뭐 할까요? 무 좀 껍질을 벗겨. 무 껍질을 벗기라고요? 어. 감자 벗기도 있어요? 어? 뭐 할까요? 저기 파하고 청양고추하고 부추하고 다 씻어. 네. 아, 이제 요리하는 놈이라 그런지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돌려서 따는 것보다 그냥 칼로 하는 게 더 빠르네. 요리하는 놈이라. 아유, 완전 주방 사람 다 됐네. 깔끔하게. 어. 가위로 딱딱 가위로.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입에 달았어, 씨. 자, 저 일단 뚝배기 몇 개 했냐? 40개 넘어요. 얼추 되겠는데? 네, 돼요. 뚝배기 하나당 뭐 할까요? 뚝배기 하나당 메추리알 두 알씩 넣. 뚝배기 하나당 메추리 두 개. 와, 진짜 잡무다. 이거 유치원생한테 시켜도 되는. 나도 중요 업무를 맡고 싶은데. 싫어? 아니, 좋아요. 야, 우리가 이게 여유가 생겼구나. 대화를 해가면서 음식을 하고 앉았네. 정성스럽게 거품도 계속 건져줘야 돼. 보양식이라. 어, 제가 할게. 어, 지금 해산물이 일단 문제인데? 어, 해산물이 빨리 와야 되는데? 해산물 약간 불안한데 아직도 안 오셔서 집 좀 오셔야 되는데. 해산물 빵꾸 나면 골 때리는데. 그럼 큰일 나지 않아요? 어, 보현이 형 왜 안 오지? 아니, 이 정도면 안 보현이 도망간 거 아니냐고. 야, 혼자 하잖아, 혼자. 고맙습니다. 어, 고생했어. 고생했다, 야. 고생했어. 어, 냉동창가? 사장님, 물건 다 왔어요? 2층에 있으시죠?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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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형, 해산물 차 왔어요. 표선 재진 시장님 같아서 가정물이 살아있는 거거든.
아이고 어서 오세요. 거기다 내려주시. 네. 와.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몇 시냐? 지금 11시 반. 한 시간 만에 이거 어떡하냐? 우와!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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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힘 진짜 세다, 얘! 장난 아닌데? 우와, 난리 난다! 우와, 난리 난다! 어! 뒤집어야지. 이렇게 뒤집어서. 대장. 우와, 무서운 아저씨. 그 다음에 다시 뒤집어, 대가리. 네. 그 다음에. 전복 씻어야 된다. 작은 전복이랑 큰 전복 따로 넣을게요. 와, 이거 다 산 거구나. 네. 힘 진짜 세지? 와, 애들 힘 좋다이? 마이드지 않게 할까요? 아, 그 정도면 돼. 그 정도야? 와, 힘이 장서요. 힘이 나보다 센 것 같아. 와, 쟤들 나온 거 봐. 전복이. 어? 쟤들 바깥으로 나온 거 봐. 어? 어떻게 나왔지? 뭔가 전복은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좋다 그러니까 하도. 이거 먼저 삶아야겠다. 야, 씨, 뭐야, 힘 세긴 세다. 그걸 그렇게 들고 앉았냐? 시간은 얼마나 삶을까요? 한 5분만 삶아도 돼. 5분이요? 와, 시간이 40분밖에 없어요. 40분이야. 이번에 실패하겠는데. 야, 이제 밥 안 쳐야 돼. 네? 와, 부스라 진짜 좋다. 그때 훈소라 잡아놓으신 거. 먹기 좋게 썰을게요. 제주에서 제주로 연결되는 세계관이네. 작은 전복 다 씻었어요. 큰 전복을 해야지. 이거 전복 주워. 남은 젊은 전복이요? 어. 그럼 더 해야 되는데? 너 몇 개 했는데? 50개. 50개 갖고 안 된다니까. 주의용이 있고. 잠깐만, 이게 우리가. 아, 전복! 아, 이 전복 누가 하자 그랬어. 전복 솥밥 어때요? 요즘 솥밥이 유행이잖아. 형님이 밥에 들어가는 거죠? 그냥 위에다 올려요, 섞어요? 아, 위에다 올려.
형, 뭐 넣어요, 형님? 당근. 당근 위에 뿌려. 됐지? 다 완창해? 그럼 다 넣은 거 맞아요? 아니,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아, 전복이 빠졌네. 전복 올려, 저거. 좋아, 전복 주워가. 아, 뜨거워, 씨. 야, 이거 큼직큼직하게 썰어. 몇 등분이에요? 3등분? 반, 반, 반. 반? 아, 그냥 바로 가위로 잘라야겠다. 가위로 잘라서 거기서. 내가 가위, 그냥 가위 좀. 아, 맛있겠다. 올릴게요. 너무 예쁜데? 밥도 끝내줄 것 같은데요? 그냥 딱 봐도 건강, 건강. 일단 센 불로 해야 되죠? 어. 끓어오르면? 네, 줄이고. 어. 몇 시냐? 25분. 아, 이게 안 되겠네. 맞아, 혼자 들어야겠다. 제가 들게. 갔다 왔습니다. 야, 밥 탄다, 밥 탄다. 아이고, 씨. 그거 불 꺼버려. 야, 밥 탄다, 밥 탄다. 아이고, 씨. 에. 그거 불 꺼버려. 꺼요? 어. 아, 씨. 아, 탔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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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네? 자, 밥 먹자. 올라와. 어, 선수분들 다 나오셨어. 선수분들 다 나오셨어. 큰일 났다, 이제. 얼음 어디 있어요, 얼음? 어, 냉동실 내가 가져올게. 설탕은요? 30분이잖아. 30분. 자, 야, 야, 이거, 이거부터. 아, 준비가 안 됐나? 야, 아까 그때 그 우리 여기서 얘기하고 올레시장 가가지고 장 보고. 올레시장에서? 그러니까. 어, 맞아. 근데 야, 3시간 만에 뭘 만들겠어? 밥 좀 들어. 예. 나가자. 예. 나, 아, 나가. 이따 밥을 드시다 보면 밥에서 약간 구수한 냄새가 날 거예요. 풍미를 높이려고 살짝 태웠어요. 일부러. 자, 한번 와서 한번 보실래요? 자, 와서 구경들 하세요. 밥 드시기 전에. 자, 하나, 둘, 셋. 컵을 갖다 놓고 자율로 떠가게 하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안 시원할 건데. 어? 안 시원할 건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뚜껑도 없는데? 뚜껑 없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도 어쩔 수 없잖아. 아이, 먼지 다 들어가는데? 어? 먼지 다 들어가는데? 야, 일단 나가봐. 내가 뚜 가, 가, 가. 가, 가, 가. 야, 놓을 데도 없는데? 아, 이거 왜 없어? 올라가. 올려놓는 것도 없는데? 아, 씨, 이거 뚜껑이 왜 없지? 어. 아니, 그게 좀 아니야. 야, 이거 너무 없어 보여. 없어 보인다고? 야, 이거 너무 없어 보여.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럼. 김치! 정말. 네. 우와! 하나 둘 셋. 영양밥에서 전복하고 자, 배식 가자. 네. 저 국만 풀면 돼요? 어, 저 스피드. 야, 죽이네. 예, 많이 익죠? 잘 먹겠습니다. 예. 완전 고생하시죠? 아, 맛있게 드시죠. 아, 예. 아, 이게 가능해? 이 구자 당근이랑 팔라붕으로 한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겠다. 배고파. 아, 야, 이게 가능하다고? 진짜 네 명이서 한 거야. 그것도 우리 메뉴를 아침에 말해. 아침에 말해가지고 이거 바로 한 거예요. 밥 많이 드세요. 밥 많이 많이 했어요. 전복은 개수 많으니까 두 개씩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되고 전복은 마늘이랑 꼭 같이 드세요. 마늘에다 소금 간을 해놔서 맛있게 드세요. 기대되네. 기대돼. 와, 딱 내 스타일. 아, 아우 너무 좋다. 간은 따로따로 다한 것 같아. 아, 닭다리도 간이 따로도 있겠다. 알지. 불량 난다니까? 먹어봤잖아. 쌈지. 국물 내야 되는데. 닭다리만 따로 한다니까. 무조건 따로 한다니까. 치 먹어도 볼까? 봐봐. 따로 삶아가지고 그래. 먹어가지고. 따로 할 것 같아. 나. 야, 나 오랜만에 이런 국 먹어봐. 국물 안 가려도 될 것 맛있다. 앞에 너무 맛있네. 진짜 맛있어. 나가서? 야, 마늘 어떻게 했을까? 그냥 구웠을까? 그냥 통으로 그냥 꼬라했다네? 야, 진짜 맛있다, 맞지? 야, 쓴맛이 하나도 없네. 괜찮아요? 아, 너무 맛있어.
아니 국물이 어때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오래. 에 그게 이제 둘이 기술. 야. 기가 막히다. 대박이 날 수밖에 없겠다. 와. 뭐 만들면 뭐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만드는데 만약 각 잡고 만약 음식 한다고 해봐. 진짜 각 잡고. 각 잡고 만들면 죽어요 다. 국물 안 모자랄 것 같으냐? 모르겠어요. 이게 다예요? 어. 한번 써봐. 잡아. 이거 잡아. 맛있게 드세요. 마이 갓. 좀 부족해요? 다 오신 건가요, 이제? 어, 왜 남지? 어, 왜 남지? 코치님들만 드시면 끝나신 건가요? 왜 남죠, 이게? 뚝배기가? 아니야, 안 남아. 아직 다. 저기도 들어와야 되잖아. 맛있어? 맛있냐? 예, 네, 맛있어. 어때? 전복이 부족하네. 전복이 부족하네. 잘 먹겠습니다. 네. 딘딘아. 네. 전복구이 모자랄 것 같다. 전복 더 구워. 전복 더 구우라고요? 어. 전복 없는데? 몇 개 남았어. 불켜. 아 이거 왜 안 흔들냐? 그것도 구워, 다 구워. 맛있어. 전복이 다 나갔네요. 좀 늦었다. 이거 마늘이랑 진짜 맛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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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전복구이 없으시죠? 예, 예. 네. 배치에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제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분이 선착순 세 분이십니다. 죄송합니다. 배치에 실패했습니다. 아. 네. 전복 어때? 예. 죄송합니다. 배치에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식에 실패했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한다고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 뒷분 죄송합니다. 이게 맞음. 죄송합니다. 아, 지금 뒷분들은 전복구이 못 드셨어요. 어. 안 되면 닭구이라도 나가야지. 이건 닭을 구워버려야지. 안 되면 닭구이라도 나가야지. 이건 닭을 구워버려야지. 조려놨던 걸 구워버려야지. 잠깐만 기다리시라 그래.
하나 덜어. 자, 아까 전복 못 드신 분들, 전복구이 못 드신 분들 이거 드세요. 제대로. 다음에 기회 되면 다음에 내가 전복 3개씩 드릴게. 다음에. 닭고기 좀 짭짤하게 해서 밥이나 같이 드시면 돼요. 닭은 막 2개씩 가져가셔도 돼. 요것도 맛있습니다. 여기서 해주는 닭골탕이랑 다르네. 이거지? 아니야, 이거 하나만 줄까 봐. 전복구이 못 드신 분들 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원래 1인당 하나씩인데 누가 말을 잘못해갖고 두 개씩까지 가신 분 있죠? 아 하나씩 두 개씩 가셨어요. 아 두 개씩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거 여기서 안내 잘못해서 근데 맛있게 드셨어요? 네. 맛있었어요? 다행이네. 안 들었어? 먼저 살겠다고? 아, 나도 차찬이 형이 두 개 이렇게 포길래 아 그렇게 가는구나 이랬지. 아까 네가 전복구이 한 사람 다 두 개씩 가져가라고 그러지 않았어? 이거 갖고 가고 있잖아. 싶은 만큼 갖고 가야지. 많이 모자라? 많이 모자라. 아 진짜? 어. 마늘에다 소금 간을 해놔서 전복은 개수 많으니까 두 개씩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되고 아니 구자철 선수가 전복을 이렇게 집게를 들고 하나를 들고 이렇게 날 쳐다보는데 그 사람이 국가대표인데 레전드인데 내가 거기서 근데 구자철 선수만 두세 개 가져가게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전복은 개수 많으니까 두 개씩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되고. 뒷사람 많이 못 먹었어. 아 진짜? 빵꾸 팍 나지, 두 개씩까지 갔는데. 모자랐구나. 그래. 아휴. 야, 네. Just take. You need to follow me and ask me what I can eat. No. Hey, 죄송한데요. 저희 일원으로 한 명이 해산물 아저씨. 누가요? 저희 일원으로 한 명이 해산물 아저씨. 누가요? 문경 선수가 한 명이 알레르기 있대요. 아, 해드릴게요.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해산물만 안 드시는 거죠? 예. 네. 오케이. 뚝배기 갖고 와, 뚝배기. 뚝배기? 고기. 닭 두 쪽만 줘. 네.
박두 쪽. 여기세요? 어. 물 좀 뽑. 아, 알레르기 생각보다 됐네. 밥이 문제네. 밥이요? 어. 아, 해물밥이잖아. 아, 햇반, 햇반 없나? 햇반 좀 구해올까요? 어. 해산물 알러지 있으신 분 용병, 예. 네. For you. 아. 문어가 크네. 예. You like it? Oh, cool. Yeah, right. This is really good. This one. Yeah. How does it taste? Okay. Yeah. Yeah. How was it? It's good. It's good. Yeah, thank you. Nah. Yeah. Which one is your favorite? I like the rice. Oh, the rice? Yes, the rice with the. Sauce. Oh. Oh, so you have the allergy, right? Yeah, fish. Good luck. Good. Thank you. Enjoy it. Thank you. 아, 나 오랜만에 이런 국 먹어봐. 나 근데 옆에 잡을 수가 없어. 어? 아, 원래 운동 끝나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와. 그쵸? 역시 틀려. 오늘 건강한 느낌 그대로 들어가서 안 될 것 같은데. 범수님 벌써 다 먹었어? 와, 그만한 걸? 야, 이거 나 무슨 얘기야? 너 스프레이냐? 영광이 부족해. 집에서 밥을 안 해준 건 아니지. 오, 와이프 진짜 맛있어. 와이프 밥이 맛있어요, 이 밥이 맛있어요. 아, 그래도 이거 영양밥이잖아. 진짜 맛있어. 집에서 사랑받아.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게.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다 드셨어. 최고 진짜. 파주랑 비교했을 때 어떠셨어요? 아예 무슨 계시는데 당연히. 아 먹어요. 이때까지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죠 뭐. 네, 됐어.